돌과 놀라지 말고 들어. 방금 심장 공여자를 찾았어. 완전 기적이야. 고명지 이제 살 수 있다고. 빨리 소망병원으로 가봐. 조 실장이 기다리고 있어. 환자가 방금 뇌사 판정 받았습니다. 신장은 이식 가능한 상태입니다. 양준모가 뇌사 상태랍니다. 예향병원에 입원 중인 고명지 씨에게 심장 이식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래도 동의서 받았습니다. 일단 양진모는 죽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실수 없이 처리하세요. 심장에 박힌 파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나 봐. 도저히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서 그냥 덮은 모양이야. 그러면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젠 하늘의 뜻을 맡겨야지. 살아있습니다. 다시 말해, 민도혁의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건 민도혁이 아니라 메튜리, 바로 심준석입니다.